2022년 10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영원하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 아멘. 일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어버이 은혜, 부모님 은혜, 이런 은혜를 쓰잖아요. 여러분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혹시 돈으로 치면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말로 할 수가 없다. 부모님의 은혜가 그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내 감정하고도 부딪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부딪히고 또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찢고 볶고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는 되겠냐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똑같아지지 않느냐.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이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인데 앉으려고 그러는 지는 게 이기는 건데. 아, 네. 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은혜를 알아야 돼. 부모님의 은혜가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욕심을 내고, 욕정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 필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우리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 야, 정확하게 짚어냈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은혜. 은혜. 네. 은혜. 네. 은혜.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피. 피. 그렇죠. 네. 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량. 그 다음에 죄사함.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이 단어들을 쭉 한번 연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연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죄를 사함받았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죠? 이거를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막 짓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은혜를 잘못하는 거예요. 죄는 막 지어도 돼. 예수쟁이는.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잘 못 알면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이 구절에도 우리 익숙한 단어들이 많죠? 자, 제일 처음에 뭡니까? 율법.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죠. 그 다음에 범죄. 그 다음에 죄가 있죠.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은혜. 은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을 쭉 열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 두 구절을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떨어지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은혜를 받고 큰 죄를 지으면 큰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또 이 신앙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아무리 지어도 죽기 전에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 죽기 전에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뭐 살인을 해도 괜찮고 도둑질을 해도 괜찮고 이웃하고 싸워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잘못 알면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좋은 예를 하나 둔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능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부하 장수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 저 인간이 무지리, 찌질이, 진짜 사람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 무식한 놈, 저 무지한 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기가 쉽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로 읽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만 받으면 되지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 있죠? 십계명 같은 거 그거 굳이 안 지켜도 된다는 거.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거. 누구를 탓할 수 있느냐? 모두 다 똑같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똑같이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니도 죄짓고 나도 죄짓고 다 죄짓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아,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냐.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싸움을 해도 교회 안에서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늘 화목해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서로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우는 사람들을 은혜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아, 저 사람 싸우니까 나도 싸워도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절대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은혜가 과연 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독일의 디트리 본 헤프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히틀러 알죠? 독일의 히틀러. 히틀러라는 독일 제국의 압제자가 살던 나라에서 목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은혜를 어떤 은혜라 그랬냐면은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값싼 은혜. Cheap grace. 값싼 은혜다. 이 값싸다는 말은 싸구려라는 뜻. 싸구려 은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의 디트리 본 헤프 목사가 히틀러 독재자한테 저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이 시대의 영웅이다. 그러니 저 사람을 따라야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히틀러를 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디트리 본 헤프 목사는 아니라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정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독일 친일의 SS 부대에 잡혀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네가 히틀러를 지지하면 살려줄게.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니라는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싸구려 은혜는 어떤 은혜냐.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볼 때 자기 생각을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은혜야. 그 생각대로 그냥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디트리 본 헤프 목사는 싸구려 은혜다, 고물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천주교의 신부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하도 천주교가 썩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교황에 반대를 해서 저항을 했어요. 디트리 본 헤프 목사님처럼. 이 시대에 왜 저항을 했냐면은 그 시대에 천주교 신부들이 장사를 했어요. 무슨 장사를 했냐면은 우리 집사님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없애려면 신부님한테 돈을 줘야 돼요. 신부님한테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어치 죄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면죄부라고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천주교 성당에서. 그러니까 이 꼬라지를 마틴 루트라는 신부가 가만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성경을 못 읽었어요. 왜냐면은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백성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해석해주는 신부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맞는 거야. 믿을 수밖에 없어. 지금은 뭐, 한글로 다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거짓말도 못해.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장로님한테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장로님 병원에 따질 텐데. 박 목사,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노? 병원에, 저번에 기원 문제도 그렇잖아. 따진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못 읽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 말이 맞나 보다 하고, 집에 소, 돼지, 양 다 팔아가지고, 뭐 조금만 죄를 지어도,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10만원 주고 신부님 10만원은 죄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꼬라지를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으킨 게 종교개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마틴 루트라는 신부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트라 그래가지고 저항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항한다. 교황에 저항을 해서 만들어진 교회의 교회가 이 싸구려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은혜인데. 그래서 본 헤프 목사는요 루트 교회 아시죠? 루트 교회 목사였어요. 우리가 프랑스에 있을 때 숙소로 썼던 건물 우리가 3층에 있었는데 그 교회 건물이 루트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1800년도에 지어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백 년 된 교회인데 아주 그 잘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그래서 이 디트리 본 헤프 목사가
이 당시에 이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처럼 돼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분리가 돼야 되고 성별이 돼야 되고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값싼 은혜다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디트리 보네코 목사의 값싼 은혜에 대한 이 통렬한 비난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라고 말할 때는 교회 교리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제도, 교리, 법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용서해주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은혜의 교리로부터, 은혜로부터 이탈하고 또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는 결국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뜻입니다. Incarnation.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무엇으로도 오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33살짜리 그 청년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으로 오셨다. 이거를 부인하는 게 이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싸구려로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에 있었던 것처럼 죄 짓기 전에 있었던 그대로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트라는 이 신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봉사하며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마틴 루트 신부가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믿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기도 하고 화가 아니 이게 왜 자꾸 생기지?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늘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신부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요 자기가 있던 수도원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무릎이 다 까질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인격이 될 줄 알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우리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죄인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싼 이 은혜가 정말로 싸구려라면, 싸구려 은혜라면 아니 하나님이 그냥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그 법 따라 살고 아니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죄에서 뭐 풀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예배드리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뭐 사랑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디트리 보네코 목사가 이 값싼 은혜에 대한 이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이 값싼 은혜가 복음적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싸구려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짝퉁 은혜.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알게 되면 복음적인 진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오늘 본문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은혜가 마치 아무런 제약도 없는 은혜 이러면 마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내고 특별히 사인을 해주고 인정, 관대, 참함, 자비,
너그러움, 면제, 성인, 아량 이런 아주 좋은 말들만 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 착한 일 안 해도 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보상의 특혜인 것처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은혜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이렇게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신분을 바꾸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는 거냐면은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뭘 내놔야 돼요? 뭘 내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놓는다는 말은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뭐만 따먹으려고 한다? 은혜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갖고 가려고 그래. 교회 와서 아 교회 가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성격도 좀 바뀌어야 되고 둥글둥글둥글해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 어떻게 성질이 더 나고 그냥 막 화만 더 나고 그냥 교회만 갔다 온 것만 성질 그 왜 그럴까요? 깎여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네. 내 원한 부분이 조금씩 깎여 나가고 있으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야. 아, 왜? 깎여 나가니까 아프잖아. 내 몸에 원한 부분이 깎여 나가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또 이렇게 교인들끼리 보기 싫은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이러니까 자꾸 깎여 나가는 거야. 아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고 있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내 속에서는 뭐예요? 내 또 다른 내가 뭐예요? 야 보지마! 저 새끼 보지마!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보지마! 사람 새끼 아니야! 내 한쪽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누가 싸우는 거예요?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겨야 돼? 선한 영이 이겨야 돼. 그 선한 영이 이기기 전에 교회 왔다가 또 안 와. 그 다음부터.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악한 영이 이긴 거예요. 악한 영이 이기고, 야, 오! 내가 이겼다! 통발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매갈이 잡으러 가자! 오늘 물로 많이 나온다거나. 예배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보기 싫어서 천진대. 뭐 하라고요? 나를 내어주라. 하나님한테 나를 내어줘야 돼요. 여기 일단 교회에 발을 디뎠다. 하나님한테 나를 내어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내어주는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은 말씀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다 버려라.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무슨 아까도 말했지만 나한테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이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한 번씩 그러죠. 내가 아무리 아파도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에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슨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구나 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바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그래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 스스로 항상 나에게 내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 호의란 말은 뭡니까? 친절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마음. 어떤 아주 과분한 넘치도록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작.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작용하는 하나님의 과분한 친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요. 누구에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주님이 친절하게 베푸시는 과분한 호의라는 것. 낯선 사람한테 베푸는 친절은 과분한 호의라고 한다면 원수에게 베푸는 친절은 뭐예요?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은혜죠. 그것도 은혜지만 어떤 은혜다? 성령의 은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원수 사랑하라는 말 자주 합니다. 자,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을 내밀라 그러죠? 오른쪽 밤을 때리라면 어떻게 되죠? 손등으로 때려요. 유대인들이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을 제일 수치로 생각했어요. 오른쪽 밤을 오른 손등으로 딱 맞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 안 하고 기분 나빠 죽지 그냥.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뭘 내밀라 그러냐? 왼쪽 뺨도 내밀으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미쳤나 내가 죽여버리지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진짜로 우리 보고 나가서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나쁜 것을 보면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죠? 여러분 눈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뽑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도둑질하면 그 팔 잘라버리라 그러죠? 팔을 자를 수 있어요? 못 자른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오직 무엇만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죄, 원수를 사랑하냐? 어린 바푸리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 목사님이 주장한 5대 교리가 있어요. Tulip이라고. T-U-L-I-P.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이 다섯 가지를 알아야 돼. T, Total Depravity. 이게 뭐냐면은 전적인 타락. 인간은 어떤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는. 타락을 해버렸다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여러분이 볼 때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노?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타락했어,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 You,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네. 무조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버렸어. 어떤 조건을 걸어서 야 니들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천국 데리고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그냥 아무 조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L,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아무나 하나님이 다 죄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집 내 건강은 이게 아니에요. Atonement. 하나님께서 나한테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하는 게 기도지. 나 원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한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는 게 하나님이에요? 다 알지? 통발의 문을 10마리, 20마리 들게끔 다 해줘?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집사님이 원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집사님 작은 큰 거 뭐 다 알아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 뭐만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통발을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문어를 많이 잡았을 때 내가 많이 낚던 문어를 보고 저 이웃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I, Irresistible Grace. 바로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푼다? 내가 저항을 할 수가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그만 대신입니다. 그만. 나는 그만 안 해도 됩니다. 저 집사님 주세요. 나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줄 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갖단 말, 시작이 막 밀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받으면 내 눈에 딱동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가 받고 안 받고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얹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막 용서 좀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뜨겁게 나한테 적용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P. Perseverance Saint. 이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차 견인한다는 말 알잖아요. 고장난 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장난 우리를 갖고 가는 갖고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거기로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알아야 돼. 이게 우리 장로교, 우리 기독교의 5대 교리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누구한테 가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더라도 짧게 굵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성경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자격, 사랑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게 아니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입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그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자기의 전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이불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노숙을 해도 이 겉옷만 있으면 덮고 자고 겉옷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겉옷까지 다 주라는 말은 뭘 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줘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맞는 얘기지?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거 쉽지. 그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더 잘해요. 우리보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 돈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빌려달라면 가능하면 교인끼리는 동거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동거래를 만약에 한다 주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산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마지막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제 끝에 뭐래요? 두자 되라 되라. 너희가 자비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죠? 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들리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실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말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인 말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란 말 아시죠? 아이 키우는 거예요. 아이 아이를 기어다니는 아이를 걷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양육하는 거 뭘로?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걷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뛰게도 만들어주고 은혜는 우리가 체험할 때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신묘한 어떤 축복 이런 게 아니에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적 의의를 얘기하는 것.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은혜는 크리스찬이 딱 한 번만 받고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서 있다?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입혀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성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오면 은혜,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내어주라고 그랬잖아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 나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화. 내가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더딥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오면 내가 교회에 발을 디디면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일단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이 다음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마틴 루터 종교개혁 시대에 신부들이 팔아먹었던 그 면제법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화를 시켜준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가 돼요. 성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은혜로. 내가 뭘 했어. 내가 열심히 폭포에 앉아서 사흘 동안 폭포수를 받아야 돌을 닦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에 와서 그런 어떤 영적인 단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전적인 삶은 은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은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화예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우리 삶에 주권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편견이 없으신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율법과 자주 대조를 했어요. 야고보서를 한번 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새로운 법, 이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준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으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할렐루야. 복음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 좋아하죠? 자유. 지금 있는 그 대통령도 자유를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유는 죄만 갚는 게 아니에요. 죄만 갚는 게 아니고 죄와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이 지상의 사단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에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유혹이라는 말 자체의 뜻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에 실수가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원인 자체를 시작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 뭔지도 모르고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단계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는 동안에 죄의 잔인한 힘과 모욕적인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고 그걸 또 누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디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성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만들었다는 말, 창조 전에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미 우리가 지금 물질의 세계에 살잖아요. 물질의 세계가 아닌 세계를 묵시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묵시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그때는 이미 묵시의 세계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어떤 일을, 앞으로 물질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할지 이미 계획을 다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irresistible grace,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도저히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은혜만 생각해도 여러분 평생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살아도 모자라나.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둥둥 빠져서 살아가시기를, 특히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 시간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지식으로 아는,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 마치 루트와 디트리 본 헤프 목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본 헤프 목사님이 얘기한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비추는 그 빛의 은혜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태우는 선교사님들과 허가의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북한의 성도들과 또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온 교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